근데 시간 제한 없고요. 제가 원래 팥빵 못 먹어, 진짜. 이제 한 번 더 먹어. 한번 먹어. 먹어. 감사합니다. 코카콜라 갑질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산다는 건. 아, 괜찮다. 와, 진짜. 매워요. 저도 매운데 좋아요. 그래서 그래요. 매운데 좋아. 어떻게 해, 이거? 금호동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저 매운 걸 못 먹어서 떡볶이도 못 먹어요. 진짜? 그 정도야? 빈속이라는 게 문제야, 지금. 내 네. 진짜 왜? 발톱 오기 시작했어. 아, 이거 다 먹고 먹으라는데. 그러니까. 아, 지금 개포스 먹어도 되지 않냐? 다 먹고 먹으라. 아, 그래? 맛있다. 피지 어딨어? 피지요? 나 콧물 나왔어요. 허세가 아니고 매운데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버즈에 응급실이 있어? 네, 쿠폰 휴지 팝니다. 와. 장난 아니다. 이거 먹고요. 커피숍 가려고요. 네, 저 건너편이에요. 건너편에. 제가 원래 근데요, 그런 거 있어요. 한꺼번에 많이 못 먹고,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? 나눠서 많이 먹어요. 위가 조그매요. 예, 이거 짧아요. 우리 다 먹지 않으면 왜 치워가? 짜증난다. 노래방 가래. 여기 여러분 나비 꼬지 마세요.
우리 다 먹기도 전에 반찬 치워 갔어요. 나 노래방 좋아하세요? 근데 노래 잘 못 불러. 반찬 치워 갔어. 나 한번 깽판 한번 부려볼까? 이것도 돼요. 지훈이 노래 응급실. 아니야. 근데 진짜 나 진짜 응급실 가요. 응? 듣고 응급실 가요. 그 정도예요. 진짜 매워? 아니. 아. 드립 보소. 드립. 근데 맛있다. 이거 싸우고 싶어. 아, 남은 거야? 안 째고 싸가도 되나? 그래도 될걸요? 하나다? 네, 아까 써있던데? 아, 매워. 나 포장할래. 포장? 아, 태로야? 집에 가서 또 먹을래. 저기요, 메뉴 좀 주세요. 포장 되나? 네. 아, 매워. 기본 카레라이스에 돈가스 얹어서. 매운 거는 최고로 매운 거. 와, 매운데 행복해요 여러분.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입맛 피그님 별풍 성기 감사합니다. 아, 리엠 파티니 안녕. 오늘 화장 거의 안 했어요. 큰 라이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. 아, 그래? 진짜? 해운대 꽃털님, 해운대 꽃털님 별풍선 감사합니다. 팬클럽 감사합니다. 지금 부었어요. 매운 거 먹어서. 아, 빨개졌어요. 이 노래 뭐지? 여러분 알려드릴게요. 저기요, 이 노래 뭐예요? 제목이 제목 혹시 아세요? 이 노래요? 네. 나도. 네. 틈이래요.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걸 다 물어보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눈물잼. 저의 위를 위해서 갤퍼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야, 너는 알약, 얘는 알약까지 뭐. 감사합니다. 이거 써줬어요. 지 혼자 알약 먹네. 아니, 이거 다른 얘기해. 아, 그래? 후배야.
왜 이렇게 달아요? 이제 우리 개포스 먹었으니까 술 마시러 가도 되지. 아 커피숍 나 진짜 싫어. 근데 술 마시러 가자 차라리. 왜 안 돼?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. 여러분 그 커피숍보다 술 마시러 가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? 그쵸? 술 고고고래. 시큰 거 걸어야 돼. 응, 시큰 거 걸고 가야지. 오뎅탕에 막 그런 데 있잖아요. 여기 근처에 길을 몰라서. 맞아, 커피보다는 술이 좋아. 에, 누나야, 누나. 누나 뭐 커피를 저도 데리고 가려고 그래. 가자, 술. 진짜요? 어. 네. 사실 오늘 컨셉은 청순이었으나 결국에는 결론은 깡패녀로 끝나는 거야? 아 맛있다 근데 이거. 술 마시러 가자. 한잔 해야지. 그때 최군 군이랑 술 먹방 했다며. 언제? 술 방송 했었다며. 너 운 날. 아 예. 제 2 한번 가볼래? 예. 두 번째 제 2의 지훈이 울리기 잼. 가볼래? 아니요. 그건 옳지 않아. 응? 어? 그건 옳지 않아. 아 그래. 지훈이 울리자. 나 완전 여기 지금 다 빨개졌어. 아 여기 가요. 아 좀 진정됐어요. 진정됐어? 속이 좀 진정되면 너 개포스 먹었으니까 한 입 더 먹어. 아 한 입 먹어. 아 이거 한 입만 먹어봐. 아 왜? 아 왜 한 입만 먹어봐.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. 나 여기 앞으로 좀 와가지고. 개이득이네. 이거는 이제 네가 가져가고. 식폭행이래. 식폭행 당했대 너. 식폭행 웃긴다 이거. 간키스?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? 진짜 원하세요 간키? 간키가 뭐예요? 간접 키스 이거 숟가락. 아. 지훈이가 빨던 거. 아. 간키. 아 나 미웠다. 어? 나 미워요. 아. 아니 근데 내가 뭔 얘기만 하면 다 야하대. 뭐야? 아 맵다. 이제 포장이 나오는 대로 10분 걸린다. 5분? 걸어 다니면서 어디가 안주가 맛있을지 분위기가 좋을지 보고 누구나 좀 술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좀 올게. 응. 전화하고 오면 나는 어떻게 보라는 거야? 지 전화 갖고 갔어요. 나는 내 핸드폰을 꺼내야지 뭐. 잠깐만요. 아 귀찮게 하네. 저 데이터 다 썼거든요. 그럼 이거 요금 나온다고요 데이터. 아 와이파이 맞다. 와이파이 여기 맞다. 에그 되는구나. 깜빡했네. 에헤 대헤 대헤.
근데 여기 깍두기가 맛있네요. 깍두기가 계속, 깍두기 계속 먹게 된다. 버퍼링 완전 길어. 흑음. 흑음. 근데 내 거 너무 느려. 네 거를 봐야 돼. 전화 누구한테 한 거야? 통통 할 일이 있어가지고. 아 진짜 맵다 근데. 토하러 갔다 온 거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. 전화 봐. 매워. 매워. 진짜 흑업방 하시러. 어 가자. 친구분 몇 개 있어. 왕의 분들. 어? 산다고 말해. 누구? 흑업방 산다고. 아 친구분들. 했어. 자, 여러분. 아. 여러분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는 방송보다 술 먹방이 낫죠? 그쵸? 투표 투표. 네 그러면 시공 걸고 네 룸 잡으래. 계산 고마워. 잘 먹었어. 저는 제일 최고 매운 거에 2호까지 넣었어요. 캡사이신. 아, 땀나요. 아, 미성년자 이제 나가야 돼. 그럼 어떻게. 시청자분들이 뭐라 하죠? 다 훨씬 낫지. 술 먹방이 이런데. 최근 TV는 미성년자 없어요. 일단 먼저 알아보고 시공 가자. 그래. 시공 하다. 의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으히히해. 아 베린보로님 별풍선 여러 개 감사합니다. 아쉽다. 어 미성년이 이제 그 성인이 된 분들 계시겠네. 그렇죠. 아, 피든성님 고마워요. 동생도 이뻐요. 내 입술 원래 어 지금 매운 거 먹어서 더 부었어요. 저 몇 살이냐고요? 저 스무 살 돼지띠요. 왜 웃어 웃어 왜? 아이 그렇게 보이죠. 몰라?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. 베린보로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. 어쩜 그리 예뻤니?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베린보로님 별풍선 여덟 개 감사합니다. 팬클럽 환영 환영해요. 시오우키님. 20살 무섭대. 원래요 여러분 일찍 사귄 사람이 이게 늦게까지 가요. 근데 저는 일찍 사갔으니까 이게 40살까지 갈 거예요. 88년생은 걔 아니야? 다른 한 송이? 계속 갈까요? 여러분 이제 일어날게요. 근데 근처 뭐 난 모르지. 나 이름 바꿀 거야, 하이소로.